앞으로는 매수하는 종목 있으면 목표가 같은 거는 형이 다 잡아줄게 아니. 제주권 종목을 고르고 중간중간에 시황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은 형이 다 서포트를 잡아줄 테니까 수익 많이 내. 차트에 대해서는 기술적 분석이나 목표가 같은 경우는 형 따라올 사람이 없다, 대한민국에서. 셀트리온, 그거는 기다려봐. 자,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오늘 강하게 상승 추세로 이제 올라가서 시초가를 잘 깨는지 보고, 자, 시초가를 잠시 깬다라고 해도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8,100, 한 50원만 지지하면 홀딩이 원칙이다, 이게야. 자, 그랬을 때이 종목은, 빅텍은 상승과 하락을 강하게 하면서 주가 조정이 올수 있는 구간이야. 그래도 아직 이슈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15,000원까지는 홀딩 해보라 이 얘기야.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5,000원을 오버슈팅하는 구간에 아직,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도달하느냐가 문제지. 자, 그랬을 때 형이 또 생각하는 목표가가 또 별도로 있으니까. 무슨 말인지 알지? 이게 공개 방송이기 때문에. 다음서부터는 여기 바로 밑에 형그 전화번호 있는 거 알지? 전화번호로 문자로 내가 목표가를 잡아줄 테니까, 공개 방송이니까 내가 오픈을 잘안 한다고. 자, 오늘은 아까도 얘기했지. 자, 9,200원만 지지하면 홀딩이야. 뭘막80% 갖고 그래, 이 새끼야. 평가편은 아자가지고, 300%는 기본인데, 우리 카페는 500%, 1000%는 기본으로 나오는 카페야, 이놈아. 뭐80% 갖고 무서워. 나부지게 먹어봐. 우리 카페 회원들은 200%는 기본이야. 종목 한번 들어가면.
시기에 여러분들 인생에 다시는 오지 않을 이런 절호의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.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이다. 자, 대박 주식 시리즈 227탄은요, 재무 구조가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,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은 그런 기업입니다. 잠재자산이 11,000원이에요. 참, 잠재자산이 11,000원. 잠재자산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? 잠재자산 알면 꼭지 목표가를 알수 있고 바닥 금액을 알수 있습니다. 자, 이 종목은요, 저희 카페에서 2012년도서부터 바닥에서 매수를 해서 700% 대박이 터졌던 그런 종목입니다. 자, 누차 이야기하지만 바닥을 잡은 종목은 끝까지 홀딩하는 거야. 그래야 인생이 달라지는 거지.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그러면 큰돈못 벌어. 먹을 때 다부지게 먹어야 돼. 그래서 바닥에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. 근데 너는 지금 중간대에서 워낙 호재가 좋은 종목을 이제 중간 금액에 들어가서 그나마 조금 불안하긴 한데 워낙 지금 이제 강한 반등권이 와서 안정권으로 일단 접어들었어. 접어들었으니까 먹을 때 다부지게 먹으라고.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이 종목의 흐름은 제가 다 꿰뚫고 있다. 자, 이 종목의 작전 세력은요, 자산 운용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미 이 종목은 2018년도에 꼭지 목표가를 치고, 이제는 계속 하락하는 장만 남아있는 종목입니다. 왜 하락을 하는 거야? 다시 1000%의 수익을 작전 세력들이 먹기 위해서는 이 종목을 무조건 원가 이하로, 빼게 돼 있다. 그래야 다시 작전, 로또 맞은 거지? 로또 1등은 못해도 2등은 네 말대로 됐다. 자, 잠시 쉴 테니까 지켜보고 있어.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주가를 빼야 되는 거거든요. 자, 그래서 이 주가가 지금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종합 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이 종목이 3.